아. 자, 반죽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어원이 어디냐면 네. 접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눌러요. 이렇게. 네, 반을 접어요. 아, 나 너무 잘하고 있어. 네? 반을 접고 봐보세요. 쭉 누르고 반 접고 쭉. 네. 반 쭉, 반 쭉. 그래서 반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아셨죠? 네. 거짓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네. 면을 넣고 이렇게 그렇죠. 거죠? 네, 가마솥에다가 콱콱 뿌려가지고 아, 진짜? 네, 이거는 청년들이 한 명이 올라가야지 돌려줘요. 아~ 네, 혼자서는 못 혼자서만 안 되는 네. 아~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추우실까봐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런 이유가 없고요. 이쁘라고 생각했어요, 이쁘라고. 선생님, 이쁘지 말자, 이거 이쁘지 않아요? 아, 이뻐요. 이쁘죠? 이거 뭐야? 우리 가족분들이 오면 이거 모양 것도 막 깔깔거리고 또 재밌어 하세요. 이거 자, 뭐 반죽도 똑같습니다. 이거 메밀이지만 메밀가루지만 밀가루 가지고 똑같아요. 네. 네, 반죽도 많이 해보셨죠? 네. 처음에 여기서는 손가락 끝으로만 붙일 거야. 손바닥 다 붙여버리고 짓투거리고 다 달라붙어서 밀가루도 풀려가지고 너무 달라붙어 손에. 반죽하기 어려워져. 그래서 처음에 손가락 끝으로만 해갖고 다 섞어야 돼. 골고루 완전히 다 섞이면 손바닥이 안 묻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반죽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깐나에게 엉덩이만큼 보들보들 할 때까지 계속 한 2,000번 해야 돼. 2,000번. 1,999번, 2,000번. 그렇게 하는 사람 3배. 6,000번 해야 돼. 자, 그리고 깨끗하게 싹싹싹싹 설거지. 손바닥으로 꽉 눌러요. 손바닥으로 빡세게 눌러 보세요. 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까지 해야 돼. 우리 엄마가 밀가루 오늘 막국수만 먹어봤지 정말 이렇게 생기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죠? 잘하죠. 유지 아니 태극기 대구만 유지현 닮았잖아. 대구는 누구야? 저 미술 때는 유지인 많이 닮았어. 유지인 아 유지인 것도 있죠. 맞아요. 살찌고 나니까 이제 살찌는 많이 나오거든. 요즘에는 누구지 그 대세? 박나래입니다. 박나래. 박나래. 박나래요? 박나래보다 훨씬 낫죠. 아 박나래보다 훨씬 낫죠. 그래 박나래보다 낫. 아 인기가 그렇게 많으실 것 같잖아요. 네 김연자. 김연자. 예. 여기는 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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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으면 김연자 쓰고 똑같아요. 김연자. 김연자. 네, 김연자. 김연자. 네. 다 하세요. 현재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누가 잘하나? 아, 번호를 넣어두면 1번, 2번, 3번, 4번. 4번입니다.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분은 먼저 투표해주세요. 1번, 2번, 이미자 씨는 힘들어하시는 분이에요. 자, 2,000번을 하려면 어떻게? 자, 시작.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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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죽이 쫄깃쫄깃해요. 국수는 잘 나옵니다. 아, 살짝 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2,000번 빨리 해야지. 문제 2,000번 하려고. 문제 2,000번 하려고. 자, 반죽, 반죽. 시작, 반죽, 반죽. 자, 반죽. 남편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서 해요. 자, 이거 있잖아. 각자 쳐먹어라. 아, 그러면 안 되죠. 코로나 물러가라. 그렇죠. 국수 세대 구멍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아. 원기둥 모양으로. 원기둥. 동글동글동글동글 위아래 좀 판판하게. 동글동글. 그렇죠. 자꾸 만지면 커지니까. 자꾸 만지지 마. 딱 좋아. 우리 방간에 최고. 야 최고. 유진 집에. 아 유진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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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 됐다 완성. 완성. 자꾸 만지니까 커지잖아. 좋아. 그만만 줘. 자꾸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서. 네. 잘 됐습니다. 자 우리 이미자님부터 공에다 넣어주시고 아주 잘 넣으셨어요. 자 여기 이제 저기 전통만식 나무로 된 거를 현대식으로 이제 재질만 바꿔서 똑같은 형식으로 내가 국수를 뽑는 거예요. 자 국수를 뽑을 때 여기 까만 손잡이 여기 잡고 있는 힘껏 눌러주고 국수가 잘 나온다. 하나 둘 셋 해줘. 해줘. 자 이거 같이 도와줘요. 자 화이팅. 체중을 다시 해야 돼. 체중을 다시 해.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라면 나온다. 자 막국수 뽑으랬더니 라면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밥을 뽑으라고 왜 그런 거예요? 자, 라면을 도와줬고. 자 좀만 더 여기 닿을 때까지 여기 닿을 때까지.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도와줘요. 자 좀만 더. 도와주세요. 오케이. 아이고.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이렇게 되는구나. 아 힘들다. 아니 맨날 이거 안 내려. 자 보셨죠 나머지 분들. 김영자 뽕. 오케이. 자 아셨죠? 아까 멘트로. 아까 멘트로. 시작. 안 내려. 나온다. 아이 그냥 올라타야 돼. 아, 이거 진짜 잘 나오는데.
자, 더 더. 자, 끝으로 가서 끝으로 가서. 나도 한번 타볼까? 타봐. 내려가는 거야. 잘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잘 내려가고 있어. 김현자 화이팅. 아, 김현자 화이팅. 자, 아무르, 아무르, 아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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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무르 못해. 애 남는 거 같아. 하나. 자, 조금만 버티시면 돼. 다 왔어, 다 왔어. 자, 머리 보여. 자, 머리 보여, 머리 보여. 다 나왔어. 자, 조금만 더. 자, 머리 다 나왔어. 자, 좀만 더. 아, 진. 좀만 더. 에나, 에나. 좀만 더. 에나, 에나. 자, 다 왔어. 못해. 오케이. 자, 계속 만져갖고 커졌어. 계속, 계속. 아니야, 교수님 뒤에 다시 만나요. 자, 하나, 둘, 셋. 와,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올라타셔야 될 것 같은데? 똥 싸겠다, 똥 싸겠다. 똥 싸겠다고 그러다가. 다시 만만해지니까. 그렇게 자신만 하지. 우리 유진이 화이팅! 유진 화이팅! 유진 화이팅! 유진 화이팅! 유진 화이팅! 유진 화이팅! 이재성 교수님 화이팅! 아까 김혜자라고 했어. 김혜자 화이팅! 나왔어, 나왔어. 김혜자 화이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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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잘하고 계셔. 잘하고 계셔. 너무 잘하고 계셔. 엄청 재밌네요. 이거. 아, 이게 쭉 나오는 애는 꼬부라지지가 않네요. 자, 끝났고. 하나, 둘. 아빠 할머님이 막고수 뒤에서 갔다 하셨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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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체험. 이게 저기 읽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안 가르쳐줘요. 방언이 터질 때까지 얘는 이미 방언만 터졌잖아. 남자들끼리 이렇게 풀어가서 입을 버리고 그냥 크게 엄마 같이 깨주세요. 아, 예, 알았어. 기다려. 좀 뜨거워요, 만지시면. 엄마 생기지 마세요. 맛있겠죠? 오, 맛있겠어요, 정말.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어요.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네, 아, 맛있겠어요. 자, 남기시면 집에 못 가요. 남기시면 못 갑니다. 근데 부족할 것 같은데. 남길 친구는 남겨놓고 가요. 네.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가셔야 돼요. 남기시면. 남기시는 사람은. 한번 씻어보시죠. 세상이 뒤집어져요. 강원도 춘천 제일 유명한 곳 신부부배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는 온 가족 단위도 오실 수 있고요. 각종 단체, 단체도 다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한꺼번에 50명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직접 반죽을 하시고 메밀가루로 반죽하시고 직접 면을 보시다시피 뽑으셔서 이렇게 면을 삶아드리면 저희 맛있는 양념을 해가지고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비빔으로. 네. 많이 즐겨주세요.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뿅뿅뿅뿅. 감사합니다. 만두랑 막국수랑 같이. 그럴 만두 하지. 그럴 만두 하죠. 오늘 참 아재개그 많이 먹는다. 아재개그? 남기면 남겨두고 간다. 이걸 그러면 그럴 만두 하지. 가만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비벼? 자, 요거는 감사합니다. 잘 드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와, 저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그냥, 촥 올려가지고, 그냥, 턱 해가지고, 싹싹싹 비벼가지고, 슉 먹으면,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죠? 침부터 넘어가네. 침부터 먹어봐. 아, 해가지고, 그냥, 싹 비벼가지고.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벼보세요. 다음은 애정, 아스메 어머님이 드신대요. 잘 좀 비벼주세요, 잘. 오, 잘하시네. 어휴. 손님이 제대로 해요. 비비는 걸 잘해야만 살아요. 응. 어우, 잘 비벼야 돼. 오, 오, 맛있겠다. 아. 직접 하니까. 아우. 맛있겠는데. 아우. 맛있어요? 오, 좋았어. 맛있어요? 오. 오. 오.
맛있겠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잠깐만 제가 한번 맛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계신 분들께서 맛있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여기는 체험박물관인데 50명까지 오실 수 있대요. 그래서 네, 뭐 가족 단위로 오셔도 되고요. 춘천 신북의 신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막국수 체험박물관이라고 찍으시면 나오는데 여기 가족 단위로 오셔도 되고요. 네, 월요일만 휴관이고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국수 체험박물관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직접 막국수도 만들어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먹방. 아, 이거 직접 들고 먹으려니까. 우리 남만중님께서는 막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어, 맛있네. 아우, 드시는 모습도 충성입니다, 아주. 네, 반갑습니다. 가수 여울님. 어, 근데 엄청 맛있어요. 맛있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양념이. 제가 춘천이 고향이지만 막국수 맛있는 집을 잘 못 봤는데 어 이거 맛있는 것 같아. 직접 만들어서 맛있나? 그렇죠. 바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아까 휙 던지고 그러니까 맛있더만. 어, 근데 맛있어요. 휙 던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가진 양념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양념으로. 아, 저 한 그릇 다 먹고 이쪽에 왜 안 드시지? 아, 저쪽에서 드시는구나. 아, 이거 많은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다 먹으라고? 이거 와, 이거 먹으면 먹방이다. 네. 이거 먹으면 먹방 나. 남기면 또 이거 아유 큰일 났네. 이제 벌칙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여기는 벌칙이 있더라고요. 남기면 안 된다고. 남기면 남겨놓고 간대. 아, 남기면 남겨놓고 간대? 나 여기서 살면서 그냥 여기 설거지나 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세 그릇째 갑니다. 세 그릇째. 세 그릇째. 아, 낭만 중년님 세 그릇째. 먹방 하시니까. 아, 낭만 중년님 이거 드시는 거 보세요. 아주 얼마나 이제 몇 그릇째 지금? 남기 씨 못 간다 그러세요? 세 그릇째 먹고 있네 지금. 오늘 먹방으로 갑니다. 남기 남기 유진 씨 맛있어요? 남기지 말라고. 두 그릇째? 네. 여기 기본 네 그릇 드셔야 돼요. 망고 있어가지고. 네. 망고. 아, 여기 여길 것 같은데. 한번 집에 볼까요? 집에 볼까요? 자, 보통 네 그릇.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럴 만두합니다. 그럴 만두. 그럴 만두. 이거 더 드세요. 다섯 그릇. 다섯 그릇째. 우리 낭만 중령님은 다섯 그릇째 해치우고 계십니다. 아, 근데 조금.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엄청 맛있어 보이죠? 아. 그럴 만두. 맛있죠? 그럴 만두. 와, 배불러 오기 시작한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남한준님 지금 요거 도전하고 여섯 그릇째 먹었어. 여섯 그릇째 좀 보자. 여섯 그릇째. 아이고 우리 우수아님 오셨네. 네, 우수아님. 저희 영적 스승님. 영적 스승님. 여기다 먹은 걸 이렇게 타국타국 깔아야 되는데. 그렇지, 잖아요. 먹방 하려면. 꼭 구입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짐벌 구입하시래요, 짐벌. 이번에도 아까 제가 이거 이걸 들고 내가 막 갔다 갔다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흐르는데 짐벌이 다 하셨죠. 한 그릇만 더 먹을게요. 자, 남한준님 여섯 다섯 그릇. 일곱 그릇. 일곱 그릇. 일곱 그릇 도전.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 누가 좀 도와주시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도와주실 분. 교수님,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 남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명사랑봉사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러 다니고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주고 계십니다. 진짜 맛있으니까 냄비기 너무 아깝고 그죠? 너무 맛있는 거 포장은 안 되나? 포장하면 진짜 퍼져서 못 먹을 것 같아. 다 쳐주세요 그래요 선물. 뭐 남길 것 같으니까 이제 포장을 찾는 건데 와 이게 일곱 그릇 먹으니까 도저히 배불러 갖고. 저 이제 더 못 먹어요.
대학을 더 먹으면 노래 때려치고 그냥 먹방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유시님 돼? 술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허겁지겁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유 배불러라. 오늘은 모처럼 뭐 추천 막국수 처음 박물관에 왔는데 달라고 하니까 이거 그럼 제가 나올게요. 남겨기만 해봐. 제가 남겠습니다. 네, 같이 되면 우리 여기 여사님들하고 콜라보 한 두 곡 정도만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주년인가 잠시 후에 대여 콜라보.